노래방 가기 전에 목풀때 아징총각 거좀 부르고 풀고 가는 편이라서 저희는 4옥타브쯤 영역 되는 약간 홈그라운드 그냥 네. 파도 타기를 친다면 그쯤은 저희에게 약간 시냇물 정도.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소리를 스피커로 바꿔야겠다. 아니 형님, 형님이 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 나 혼자 음악을 좀 즐기고 있을게. 저는 그러면 형의 리액션을 보고 똑같이 따라할게요. 저희는 오. 에이 아니야 아니야 보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음악 아니야 지금. 어 뭐야? 야 임마! 아니야 그런 음악 아니야 그런 음악 아니야 지금. 오! 나랑 시계 똑같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밖에 있길래 이거 주워왔어요. 어. 똑같은 시계가 아니라 같은 시계일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어. 나는 동생들이 훔쳐가는 걸 되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편이야. 봄수님도 천안 스트리퍼였네요. 자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코아님은 천안 스트리퍼 아니고요. 네? 봄수는 천안 스트리퍼가 아니고요. 천안은 인정이지 근데? 어 근데 천안 되게 좋은 동네야. 천안만큼 살기 좋은데 어디서? 난 천안에 뿌리 박을 거야. 아 나도. 저 내년에 이사 올게요. 어? 이거 발언? 박제? 어? 나름 적지 않은 인원 앞에서 지금 공약을 한 거예요. 내년 천안 이사. 이사 왔다가 집을 두 개를 하고 오케이 인정할게. 오케이 이사 어쨌든 여기 집을 월세든 뭐든 계약을 해야겠네요. 어쨌든 다시 보기 남길 거예요? 네 크립트 따는 건데 크립트 편집 좀 편집해. 아 내년에 이사 올게요. 근데 왜 모인겨? 별거 없고 오늘 저기 얄라님 댁에서 천안 사는 스트리머들과 몇몇 서울에서 온 친구들 집들이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얄라는 요리 잘하셔가지고 부럽던 친구랑 놀고. 사실 근데 내가 거기서 아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했던 거는 서로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서로 다 그냥 한 명씩 다 은별이 깠어. 왜 이렇게 오늘 못생겼어? 밥 먹다가 왜 이렇게 멍청해? 약간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친해지더라고. 그리고 애초에 태환이 형이 내 옆에서 떠나지가 않았어. 그냥 내 근처 근방 몇 미터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거기가 내 자리였으니까. 아 뭔가 똥싸 생긴 느낌이다. 다 같이 불러주세요. 오케이 잘 불러요. 아야 내가 원래 아까 밖에 있으면서 내가 잘라 그랬거든 한 손? 근데 못잔 게 누워있으면은 얘들이 와가지고 내 목걸이를 잡고 파! 그래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집어넣잖아? 뭐 옷을 파! 목걸이를 꺼내려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목걸이 안 채우고 있어도 탄다.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살을 그리고 아... 여기에 상처 이렇게 돼있으면 난 봤다? 부럽죠 그죠? 사람들이 의심해. 혜원아 요즘 삶이 힘드냐고. 맥 끊어서 미안하다. 왜? 내용은 뭐? 아 난 닌텐도 안 해. 너 동물 있으니까 뭐가 하냐? 닌텐도가 없어. 비싸 닌텐도. 그거 귀족 게임이야. 맞아.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싸움 수준. 내알 싫어하냐? 아 맞다. 저희 집에도 새로운 고양이가 한 마리 또 있었고 생겼거든요. 잠시만요. 졸라 귀엽습니다. 오! 야 났다. 이거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싸움 수준 리얼 싫어하냐? 내 광고 좀 소름 돋는 부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원래 내 광고 때 보면 더 꿀잼일 것 같긴 한데 원호의 연기가 엄청 쩔거든? 짧게 보여줄게요. 원호의 브이로그. 나 조원호 26세 천안에 살고 있는 감성남입니다. 이 톤만 들려줄게요. 이거 핑크군한테 영상만 보여줄게요. 핑크군 웃는지 안 웃는지 봐주세요. 솔직하게 웃기면 웃고 안 웃기면 안 웃어도 돼. 공상을 하는 게 취미입니다.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웃어봐. 이야. 여러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드릴게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그런 타이밍이 하면 재밌겠다. 한 4, 5년 정도 오래 연애를 한 커플이 이제 빵빠레 울리면서 막 남자애들 반지 꺼내가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미안하다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몇 옥타브 가능하냐고요? 남자 노래 중에 제일 높은 게 몇 옥타브야? 아징총각 어렵지 않지. 노래방 가기 전에 목 풀 때 아징총각 거 좀 부르고 풀고 가는 편이라서 저희는 4옥타브쯤 영역대는 약간 홈그라운드? 그냥? 네. 파도 타기를 친다면 그쯤은 저희에게 약간 시냇물 정도? 아니,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뭘 생각하고 계시죠? 아, 집사야 추린 내놔라. 오, 째려보는 거 봐. 오, 눈빛, 눈빛. 양리스마. 고양이 궁디 팡팡하면 3,000원. 그게 아니야. 스핑크스는. 자, 맞은 기분이 어떠시죠? 맞은 기분이 어떠시죠? 시발! 야, 근데 살구도 진짜 많이 컸다. 살구 컸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싶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깡패한테 친딸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깡패의 친딸. 살구가 저만 했어요. 얘랑 동갑이에요. 살구가. 지금 친딸 어떻게 컸는지 보실래요? 지금 이게 근황이야. 니 딸이야! 니 딸, 니 딸. 봐봐. 니 딸. 니 딸이야! 내 딸이 아니야! 내 딸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난 저렇게 키운 적 없어! 오늘 왜 이렇게 잘생 고맙습니다. 근데 경락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경락 좀 할 줄 알았는데. 오케이.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엄청 쩌는 곳을 갔거든. 우리 스디가 사실 모델,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많은 곳이란 말이야. 대표님이 이런 분들 많이 갔다고 경락 한번 받아보라고 갔어 강남에. 처음에 내 볼을 이렇게 잡더니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주겠대. 근데 그렇게 됐어. 나 하고 나서 기본 캠으로 켰다가 스노우인 줄 알고 껐다가 다시 켰어. 그 뒤로 회당 10만 원인데 그냥 내고 있어. 100 그대로 끊었어. 플렉스 해버렸네 방금. 저 원래 20분에 끌려고 했는데? 나 원래 다 20분에 끌려고 했어요. 나한테만 착착착 하시는데 저 공항도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존나 지금 니들 코만 다 코 수술하면 다 가짜 코냐고. 연구 안 났다고. 존나 어이없는 존나 개 여기 무섭냐?